2014년도 변호사 시험 모의 시험 취소성 협의 소위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청 사립학교 이사취임 승인 취소 사건. 인천광역시 교육감은 사립학교법상 자신의 이사취임 승인 및 이사취임 승인 취소에 관한 권한을 승인 권한, 승인 취소 권한, 교육감의 권한으로 되어 있다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는 누구의 사무다? 인천광역시 자치사무입니다. 인천광역시 자치사무. 권한 위임 규정, 보통은 사무 위임 규정이라고 부르죠. 사무 위임 규정, 권한 위임 규정, 같은 말이고요. 그것을 지금 교육감이 제정했기 때문에 조례가 아니라 규칙으로 사무 위임 규정이 제정되었다. 사무 위임 규칙,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장에게 위임을 하였고, 이와 같은 자치사무를 위임을 할 때는, 근거를 어디다 둬야 된다고요? 조례에다가 둬야 된다고 했어요. 규칙에다가 둘 수가 없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게 되면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에 대해서 조례를 지정할 수 있는데, 조례는 그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즉 조례 지정권의 범위 말하는 건데요. 그 사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법 구조 1항에 따르게 되면 자치사무와 단체 위임 사무가 됩니다. 그래서 자치사무하고 단체 위임 사무는 조례로 규율할 문제가 되는 것이고, 기관 위임 사무는 규칙으로 규율할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교육감이라고 한다면 교육규칙, 이렇게 부르면 되겠고요. 지금 이제 교육규칙으로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조례로 사무위임 조례를 만들었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얘는 지방자치법에 위반되는 규칙이기 때문에 무효인 규칙입니다. 무효인 규칙. 첫 번째,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위반으로 위법 무효입니다. 위법 무효. 조례는 위법이면 원칙적으로 무효죠. 왜? 처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근거로 해서 위임을 했다라면 말이야. 위임에는 단체 위임과 기관 위임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거는 교육장에게, 즉 하급행정기관에게 위임한 것이기 때문에 기관 위임에 해당합니다. 협의의 권한 위임이죠. 기관 위임에 해당을 하는데 어쨌든 단체 위임이든 기관 위임이든 권한 위임은 반드시 법적 근거가 따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헌법 제96조 행정권한 법정주의 원칙에 따르게 되면 권한의 배분관계를 바꾸게 되는 권한 위임은 반드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법적 근거라고 만들어 놓은 게 바로 권한 위임 규칙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권한 위임 규칙이 무효잖아. 그럼 법적 근거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위임은 헌법 96조 위반입니다. 헌법 96조 위반으로 이거는 무효인 권한 위임이 됩니다. 권한 위임은 내부행위입니다. 내부행위니까 처분이 아니고 공정력이 없으며, 따라서 위법이면은 헌법도 행정법원의 법원이기 때문에 위반되면 위법이고요. 위법이요? 이것도 무효입니다. 무효. 다시 정리하면, 규칙은 지방자치법에 위반돼서, 위임은 헌법에 위반돼서 위법이고, 둘 다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바로 무효. 그러면 권한은 안 넘어간 거죠. 권한 안 넘어가고, 여전히, 인천시 교육감에게 어떤 승인 및 승인 취소 권한이 그대로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인천시 소재 학교법인 A는 이사 1인이 사임함에 따라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신규 이사를 선임하고 동부교육장 B가 이를 승인하였다. 그러니까 위임을 받은 수임기관, 수임청인 교육장이 그에 대한 권한 행사로서 승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선임 의결을 했지 않습니까? 이사로 선임하기로 이사회가 의결을 했어요. 이 선임 의결이 바로 무엇이냐면, 물론 이건 사법상 행위고요. 이거는 기본 행위가 됩니다. 기본 행위. 제3자의 법률 행위로서 기본 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승인, 이게 바로 가학상 인가입니다. 가학상 인가는 기본 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이죠. 그래서 가학상 인가는 기본 행위를 떠나서는 아무런 내용과 효과를 가질 수 없고, 단순한 효력 발생 요건에 불과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육장 B는 권한이 없는 자죠.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니까, 이 승인은, 위법한 승인 처분인 것은 분명합니다. 위법한 승인 처분인 것은 분명한데, 이걸 다툰답시고 소송을 들어갔을 때 들어갈 수 있겠는가 부분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야. 들어갈 수 있겠는가. 물론 본안 가면 이제 주체하자가 있으니까 위법이라고 해서 취소 판결이 나오긴 하겠죠.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이에 반대하는 기존 이사가 이사회 의결 정족수가 미달되었다. 즉 선임 의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선임 의결이라는 기본 행위에 위법이 존재한다. 기본 행위에 하자가 있다는 것이죠. 기본 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교육장 B를 상대로 피고 교육장 B 맞겠습니까? 이거는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에서 처분 등을 행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처분 등을 행한, 즉 권한 없는 자의 행위가 있었을 때 피고 적격자가 누구냐 이거죠. 정당한 피고는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교육감이 되겠지만, 피고 적격자는 실질설이 아니라 외형설, 형식설에 따라서 보시게 되면은 외부적 명의자가 피고가 되는 것이니까 피고는 동부교육장 B가 되는 게 우선 맞긴 합니다. 맞긴 하고, 상대로 이사 취임 승인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면 이 소송은 적법하겠는가?
뭐 어쨌든 인가라는 것은 예, 형성적 행정이니까 예, 그 처분성 인정되죠. 그러니까 대상적인 문제가 없는 상태고요. 예, 피고에도 뭐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근데 그러면 여기서 얘네들이 원고 적격은 인정되겠습니까? 원고 적격은 학교 운영에 대한 참여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은 예, 그러면 원고 적격이 인정이 되거든요. 학교 운영에 대한 참여권은 이사한테는 당연히 있습니다. 이사한테는 당연히 운영에 참여하려고 있는 애가 이사예요. 운영에 대한 참여권이 있고, 얘들 말고도 원고 적격 인정되는 친구 누구 있을까요? 예, 제 모의고사 문제 보게 되면, 이렇게 이사 취임과 관련된 모든 논점을 다 포함시키는 모의고사 문제인데, 거기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기존 이사가 움직여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거기서는 이제 누가 등장했냐면, 교직원이 등장을 했습니다. 교직원이. 교직원 노조. 이렇게 들어갔는데, 판례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교수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예, 얘들은, 학교 참여에 대한 운영에 대한 참여권이 인정되고요. 또 총학생회, 예, 얘네들도 인정이 되고요. 그러나, 예, 교직원 노동조합은, 예, 참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얘네들은 그냥 단순히 근로제공하고 얘네 대가를 받는 직원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원고적격이 인정 안 됩니다. 여기 원고적격은 문제가 없고요. 그럼 뭐 대상적격, 원고적격, 피고적격, 뭐 다른 거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 문제된 건 협의 수익이죠. 협의 수익, 기본 행위 하자를 이유로 인가 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하면은 기본 행위의 하자를 주장한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기본 행위를 제거하는 것이 소송의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인가 처분을 예, 취소 판결받아서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기본 행위는 제거되지 않습니다. 기본 행위는. 그냥 효력 발생 요건이 소멸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기본 행위가 그대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행정청은 요번에 뭐 주체 하자까지 시정하고 움직인다면 요번에는 교육감이 또 승인할 겁니다. 또 승인. 그럼 협의 수익이 없는 거죠. 목적 달성 불가. 아, 그러면 목적 달성 불가. 기본 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 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하면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랑 이제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기본 행위하고 인가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기본 행위 쪽이 이제 주된 부분이 되는 것이고 인가 쪽이 이제 종된 부분이 되는 것이어서 서로의 부종성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 비슷한 상황을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부강도 행정입니다. 부관부 행정위는 주된 행정위가 있고 부관이 붙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주된 행정위가 주된 부분이고 부관이 종된 부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종된 규율이죠. 그러면 부관에 대한 일부 취소를 제기하고 부관을 제거하면 주된 행정위가 제거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종된 부분인 인가 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해서 인가를 제거한다고 해서 기본 행위가 제거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이 선임별의라는 사법상행위 기본 행위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이 기본 행위를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민사소송을 제기되지 취소를 제기할 문제가 아니다. 그 다음, 또 이제 상황은 똑같은데, 또 협의 수익인데, 두 번째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인천시 교육감은 사립학교법상 자신의 이사 취임 승인 및 승인에 대한 취소 권한을 권한위임 규정으로 교육장에 위임을 하였고, 인천시 소재의 학교법인 A는 이사 1인이 사임함에 따라 이사회를 개최해서 신규 이사를 선임하고, 동부교육장 B가 이를 승인할 여건이 같고요. 근데, 이에 반대하는 기존 이사가 이사회 의결 정족수가 미달되었음을 이유로 교육장 B를 상대로 이사 취임 승인의 취소를 관한 행정소송, 취소를 제기했습니다.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정소송이, 즉 승인 취소송이 제기되는 과정에서 행정청이 누구였어요? 교육장 B였죠. 얘가 행위했던 것이죠. 교육장 B가 이사 취임 승인을 스스로 취소해버렸습니다. 스스로 취소해버렸다. 직권 취소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승인 처분을 취소받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승인 처분이 이미 취소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목적 달성이죠. 그러면 예, 협의 수익이 없어서 각하되겠죠. 맞습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송이 지금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예, 먼저는 승인에 대한 취소송이 먼저 제기가 됐어요. 지금 그렇죠? 근데 이 1소송으로 승인 취소송, 기존 이사가 제기한 이 승인 취소송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기본 행위 하자를 이유로 인가에 대한 취소송을 제기한 거여서 애당초 협의 수익이 없는 친구라고 했어요. 근데 각하 대상인데 아직 각하가 되지 않고 법원에 걸려있는 상태일 뿐입니다. 부적법한 소송이란 말이에요. 부적법한 소송이니까 지금 여기서 이 처분을 취소했다라고 해서 승인을 취소받고 싶어서 제기한 소송인데 승인이 이미 취소됐지 않는가 해서 협의 수익이 흑결돼서 각하되는 게 아니라 애당초 기본 행위 하자를 이유로 제기한 소송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협의 수익이 없어서 각하될 놈이었던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어쨌든 그렇다 치고 이거는 간단한 함정이고, 그런데 이 승인을 취소를 하자 이번엔 누가 불복하겠어요? 아까는 기존 이사가 불복했다면 이번에는 승인 처분을 받았었던 그 신규 이사 쪽에서 불복을 할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이번에는 신규 이사가 2번 소송입니다. 이 소송 이를 다투고자 항고소송을 제기하였다.
먼저는 그냥 취소의 문제로 생각을 해보세요. 취소의 문제로. 왜냐하면 무효확인 소송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취소의 경우하고 협의수의 논의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취소의 협의수에게 문제는 무효확인 소송에도 그대로 동일하게 존재하고 무효확인 소송 쪽에는 확인의 이익이라는 협의수의 논의가 추가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취소으로 보고 처리해서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무효확인 소송은 똑같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똑같다라고 하면. 그러면 취소라고 생각해보시면 승인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한 거예요. 근데 만약 취소이 계속 중에 신규 이사의 임기가 만료가 되었다면 이 계속 중인 항고소송은 여전히 적법하다고 봐야 될 것인가? 여전히 협의 수익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인가? 이번에는 무슨 변수를 집어넣습니까? 임기 만료라는 변수를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임기 만료에 대한 논의를 하기에 앞서서 또 하나의 협의 수익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번 소송 쪽에도 협의 수익 문제가 둘이 걸리고 있었죠. 하나는 기본행위 하자와 인가 문제가 하나가 있고 하나는 처분의 효력 소멸에 따른 임의 목적 달성 이게 걸리고 있었고 그렇다면 여기에는 임기 만료라는 협의에서의 문제가 2번 소송에 걸려있다면 이거 말고도 뭐가 있어요? 취소의 취소가 있습니다. 취소의 취소. 승인 취소 처분 아닙니까? 승인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받게 되면 승인 처분이 부활해서 회복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문제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만약 취소 판결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당초에 승인 처분이 다시 회복될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 소송은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것이다 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왜? 취소 판결을 통해서 지위가 회복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승인이 살아나야만 얘는 지위를 회복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취소의 취소가 먼저 하나 걸려있고요. 요거는 뭐야? 승인 처분은 상대방에게 수익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규이사한테 수익적인 거니까 따라서 여기서는 협의의 수익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취소의 취소는 인정될 수 있는 게 맞겠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임기 만료 상황을 생각해보세요. 임기 만료. 이 임기 만료에 대한 문제는 말이에요. 임기 만료에 대한 문제는 기존 이사가 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한 1소송 상황에서도 똑같이 발생할 수 있고 2소송 상황, 즉 승인 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건 지금 응용 들어간 거예요. 응용. 그러니까 원래 판례는 뭐냐면 이거의 바탕 판례는 기존 이사가 이사직을 박탈당합니다. 근데 위법하게 이사직을 박탈당하는 거예요. 승인 취소를 나왔는데 승인 취소가 위법인 거야. 그런데 얘가 승인 취소에 대한 불복에 앞서서 지금 임시이사가 들어왔어요. 임시이사가. 임시이사에 대한 승인 처분 취소를 들어왔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임시이사에 대한 승인 처분 취소를 들어와서 임시이사를 몰아내야 빈 공간이 생기고 빈 공간이 생겨야지 나에 대한 승인 취소 소송, 승인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를 들어가서 내가 고자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물론 병합하면 되긴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임시이사에 대한 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먼저 제기를 했었습니다. 판례에서는. 근데 이런 문제가 있는 거야. 소송은 단기간에 끝나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소송 도중에 이 임시이사의 임기가 끝나요. 여기는 뭐예요? 신규이사가 승인 취소에 대한 취소를 제기했는데 자신의 임기가 끝나. 그러니까 둘 다 임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기간이 이사의 임기보다 긴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승인에 대한 소송을 들어가든 승인 취소에 대한 소송을 들어가든 어쨌든 임기라는 게 있고 그 임기라는 것이 소송보다 짧기 때문에 못넘의 소송 양쪽 다 어느 쪽이든지 간에 임기는 중간에 끝납니다. 소송 도중에. 그러면 임기가 끝나면 예, 뭐 자기의 지위가 회복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원래는 협의식 금별로 각하야 되잖아. 그럼 생각해봐요. 판례식으로 치게 되면 다시 이사가 또 들어옵니다. 그 자리에. 그럼 내가 그 승인 처분에 또 소송을 제기한다고 치더라도 예, 어떻게 돼요? 또 임기는 또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번 이사도 나가고 또 승인이 나와서 내가 또 소송을 제기하잖아. 소송 중에 또 임기가 끝날 겁니다. 그럼 얘는 영원히 이사직을 다시 회복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이런 상황에서 과연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아야 될 것인가? 예. 그 방법을 제시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런 식의 이거는 아예 확인소송이 되어버린 겁니다. 더 이상은 형성소송이 아니라 확인소송이 되어버린데도 불구하고 협의수익을 인정을 하는 건데요. 헌법재판소가 먼저 이런 방식을 취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 대법원이 그 방식을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판례로 헌재 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수용자한테 서신검열 행위가 있었어요. 서신검열 행위는 권력적 사실 행위로서 처분성이 인정된다. 헌법재판소 입장이죠. 그래요. 서신검열 행위가 소송을 제기를 했다고 칩시다. 했어요. 그런데 서신검열은 권력적 사실 행위고 권력적 사실 행위는 계속적 성질이 인지를 먼저 봐야 되는데 계속적 성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종료되면 바로 소익은 없다. 헌법 소원심판으로 치게 되면 청구 이익이 없다. 해서 각하를 했어야 되는 거거든. 근데 각하를 안 합니다. 각하를 안 하고 계속 재판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겠어요? 이번에 서신 검열은 끝났지만 다음번에 편지 올 때 또 검열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구 이익은 있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예, 재판을 계속합니다. 헌재가. 근데 또 이런 일이 생겨요. 얘가 형을 마치고 나갔어요. 형기를 마치고 나갔어요. 그럼 지금까지는 어쨌든 갑이라는 수용자 예, 이 친구에서 얘한테 하는 서신검열이니까 반복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집행이 종료됐으니까 각하 있어야 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한테 서신검열이 반복될 수 있다는 이유로 예, 청구 이익을 유지시켰죠. 근데 얘가 아예 형기를 마치고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번에 어떻게 했을까요? 현재가 역시 청구 이익을 그대로 유지시킵니다. 그대로 유지를 시키면서 예, 뭐라고 하냐면 당시에는 이제 행형법, 지금 형 집행법이죠. 행형법이 존재하는 이상 무슨 일이 발생할 이것을 그런 식으로 또 악용할 수가 있는 것이다. 얘 말고 딴 사람들한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예, 법률적으로 확실하게 판단을 내리고 예, 법률적 해명을 함으로써 이후에 동일한 반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청구 이익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거를 일로 한번 끌고 와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예, 여기서도 이제, 똑같이 법률적 해명이 필요하다라는 이유로 협의 수를 인정한 판례입니다. 이사 취임 승인 사건. 여기서는 어떻게 들어간 거냐면, 말씀드린 대로 소송 기간이 임기보다 길어요. 임기보다 길기 때문에 소송은 계속 무한정 반복될 겁니다. 무용한 소송은 반복될 거예요. 그래서 이 협의 수를 인정을 하고, 이 승인 처분 또는 승인 취소 처분이 위법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겠다라고 해서 끝까지 보단 판결 갑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이번 이사건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음번에 새로운 이사가 또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요번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승인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법원이 확정을 지어버리면 기판력이 발생합니다. 기판력이 발생해서 다음번 두 번째 소송에다가는 기판력을 미칠 거고요. 그러면 그 소송이 오래갈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결론 내려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당장 지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예, 얘는 어쨌든 이사직을 회복하기 위해서 두 번, 세 번, 네 번째 소송을 갔어야만 하던 친구니까 두 번째 소송까지는 참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 소송에다가는 이번 판결이 기판력을 미칠 것이다. 기판력을 미치면 그 두 번째 소송에서는 바로 권리 회복으로 연결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접근하는 문제입니다. 이건 협의 해석을 정말 끝까지 넓혔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끝까지 넓혔을 때. 됐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다음 테마는 가구제입니다. 국가계약법에 근거해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고 했죠. 이거 말고 뭐도 있다고 했어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계약에 관한 모든 규율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어쨌든 이제 계약에 대한 문제입니다. 계약에 대한 문제인데 계약에는 종류가 두 개가 있죠. 예, 공법상 계약이 있을 수도 있고 사법상 계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법관계 문제면 그 계약은 공법상 계약이고 사법관계 문제면 그 계약은 사법상 계약이겠죠. 그러면 이제 공법관계하고 상법관계를 구별하는 방법은 주체설, 성지설, 이익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원탑은 예 주체설이고요. 그 계약의 당사자 중에 일방이 행정 주체라고 하게 되면 그 계약은 공법상 계약이다. 이렇게 보 공법관계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죠. 공법관계다. 그러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문제라고 하게 되면 그 법률관계는 한쪽이 행정 주체니까 예 공법상 계약, 공법관계 문제로 보는 게 맞겠죠. 맞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고 해서 그 친구가 언제나 행정주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쪽이 행정주체여야지 공법관계 문제가 되고 공법상 계약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예, 행정주체가 행정객체한테 이렇게 행동한다 이렇게 보세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이랑 어떤 행위를 합니다. 어떤 행위를 하는데 얘가 국가나 지자체가 공익 목적으로 행정작용을 하게 되면 즉 공행정작용을 하게 되면 그건 공법관계 문제가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을 상대로 하는데 예, 사익추구 목적으로 사행정작용을 하게 되면 그것은 사법관계가 됩니다. 이 사행정작용을 하는 것은 이거는 국가나 지자체가 행정주체 지위에서 행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행정작용을 하는 것은 국가나 지자체가 어떤 지위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예, 재산권의 주체, 사경제주체의 지위에서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것은 계약은 계약이다 이거야 우선. 계약은 계약인데 이 국가계약법, 지자체계약법, 국가나 지자체가 과연 행정주체 지위에서 행위를 한 것이냐 사경제주체 지위에서 행위를 한 것이냐 이겁니다. 이건 사경제주체 지위에서 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이 법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여기서 나오는 예, 뭐 계약은 사법상 계약이 된 겁니다. 국가계약법에 근거해서 국가와 건설도급계약, 이게 사법상 계약이야.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축물 신축공사를 시행하는 건설회사에 대해서
관할 지방조달청장이 1년의 기간을 정하여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하였다. 건설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시송을 제기해서 취할 수 있는 적절한 가구재수단과 그 인용 가능성을 검토하시오. 단, 위 회사 매출의 70%는 국가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수주하는 관급공사를 통한 것이어서 위 취송이 종결되기 이전에 심각한 경영상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우려됨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문제 자체는 상당히 쉽습니다. 상당히 쉬운데, 예, 먼저 무슨 생각을 해보시냐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결정, 과연 넌 누구니? 예,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결정이 만약 처분이라고 한다면요. 예, 그 친구는 수인 하명입니다. 수인 하명. 예, 입찰에 참가를 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예, 불이익을 참아야 되는 겁니다. 불이익을. 이거는 수인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이에요. 뭐라고 한다면? 처분이라고 한다면. 그럼 과연 처분일까? 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예, 2007년도 이전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없던 시절과 그 다음 제정된 이후 상황을 나누셔야 됩니다. 과거에도 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예, 입찰 참가자격 제한 결정은 행정처분으로서 하명처분, 수인하명처분 맞다고 봤어요. 그런데 얘 말고 다른 공공기관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은 2007년도 이후에 공공기관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었고 거기에는 공공기관을 3개의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3개의 종류는 공기업이 있고 준정부기관이고 그리고 기타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게 제정되고 나서 이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하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결정에 근거 규정을 뒀어요. 그래서 인재는 어떻게 보냐면 공공기관 중에서 예,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하는 입찰 참가적 제한 결정은 이제는 처분이다. 이렇게 보는 이제는 처분이다. 그러나 그 법에도 무엇은 없냐면 기타 공공기관, 뭐 수도권 매립공사 뭐 이런 거 이런 기타 공공기관이 하는 거에 대한 근거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도 입찰 참가적 제한 결정이 처분이 아닌 겁니다. 처분이라면 총 다섯 개죠. 국가기관이 있고 중앙정기관, 그 다음에 지자체 쪽 기관이 있고 제시장, 그 다음에 공기업이 있고 준정부기관 여기까지 5분의 4. 네 개는 처분이 맞고 수인하명,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기타 공공기관은 처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판례를 보다가 여러분들이 아 이거 처분이 아니다 그러면 아 얘는 기타 공공기관 분류되는 친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에 여기 집행정지를 질문을 했는데요. 집행정지는 이 변호사 시험을 제외한 사법시험 아니면 뭐 행정고시, 입법고시, 법원행정고시 뭐 이런 거는 전부 다 신청이 이게 핵심적인 논점이 됐었는데요. 예, 이제 변호사 시험은 이제 근본으로 예, 잘 돌아가가지고 제일 먼저 뭐부터 물어봤냐? 회복하기 어려운 순이죠. 그래서 집행정지 요건은 신청의 이익과 함께 요게 이제 보통 핵심이고 예, 본대 회급 복명 이렇게 있죠. 적법한 보상 판단의 개소 뭐 그 다음에 집행정지 대상으로서의 처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한 필요 그 다음 공공복리는 중대한 영향 예, 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해서는 안 될 거 이렇게 있는데 나머지 게 지금 특별히 문제가 없어요. 여기에 문제는 바로 뭐야? 여기 문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입니다. 그래서 원래 문제에서 중간에 포함되어 있었던 걸 제가 예, 핵심 단서기 때문에 뒤쪽 단 이렇게 단서를 빼놨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 회사는 70%를 관급공사 수주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얘가 예, 국가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결정받아 입찰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되어버리면 이 회사는 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뭘 보자는 거예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문헌대로 물리 해석을 하게 되면 성질상 금전 보상이 안 되는 손해일 때 성질상 금전 보상이 안 되는 손해일 때만 집행정지를 인정하겠다. 이럴 땐 정말 사익이 예, 정말 제고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라는 얘기인 건데 우리 판례는 예, 그거 같은 협의에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를 인정을 하고 있고 그게 바로 예, 중대한 경영상 위기 또는 심각한 경영상 위기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사가 거의 살아남을 수 없는 정도라면 그때는 예,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확대 해석해서 인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행정소송법 개정안이나 아니면 현행 행정심판법은 집행정지에 대한 규정 30조에서 중대한 손해라고 이미 예, 명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경영상 위기는 중대한 경영상 위기라고 했으니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포함될 수 있고 집행정지가 가능하다 이런 결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 거부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신청이 이게 문제가 된다라거나 그런 건 없어 보이죠. 그죠? 예, 이 부분에서 이제 교수님이 강평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행정소송법 23조 2항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되어 있지만 판례가 이걸 이제 확대 해석한다는 얘기와 함께 뭐를 제시하면 행정심판법 제30조 2항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아니라 중대한 손해라고 되어 있다는 것을 언급만 하면 인정도 주겠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답을 쓸 때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 예, 유사 논점, 유사 규정과 항상 비교 매핑해서 함께 제시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점수는 추가 득점이 항상 올라갑니다. 그 다음 2014년 1월 6, 아 이거는
저기 이거는 대상자 그 했던 그거죠? 했던 거죠? 살처분 기억나시죠? 예. 네. 그래서 이 얘기는 뭐였어요? 지금도 AI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지만은 예, 이 이제 AI 관련 살처분할 때 살처분의 근거에 살처분 명령 규정이 있고 살처분 규정이 있고 두 개가 있다.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걸 기억하시고 살처분 명령은 자기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 처분이 되는 것이고 살처분은 요건에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상 사전에 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로서 즉시감지에 해당합니다. 즉시감지니까 권력적 사실행위가 되는 것이겠죠. 지금 이 문제는 이제 권력적 사실행위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러면 사실행위니까 소분성이 인정되는지와 관련하여 대상 적격이 논점이 되고 또한 단기간에 종료된 특징이죠. 왜? 얘는 다 살처분 때리고 나면 예, 다 죽여서 묻어버리고 나면 결과 상태가 남는 게 아니에요. 결과는 회복될 수 있는 결과가 남을 때 우리가 결과가 남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미 다 매립해버린 그 닭들 예, 닭들을 흙을 파가지고 다시 끄집어낸다고 얘가 살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결과 없는 거예요. 결과 없는 거. 결과 없는 건 집행 종료를 막는 게 핵심입니다. 막는 게. 1만 마리라고 치게 되면은 지금 뭐 1000마리 죽였다. 그럼 아직 9000마리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협의 수익이 단기간에 종료되는 특징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협의 수익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뭐가 필요하다?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 그 얘기죠. 집행 정지 필요. 그 있고 그다음에 다음 테마는 처분사유 추가 변경. 오랜만에 오시네요. 그렇죠? 오랜만에 와봐야 뭐 큰 의미는 이것도 앞에서 했나요? 아닌가요? 네, 해봅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이 적용되는 케이스네요. 기업도시개발법. 개발을 위해서 민간기업, 사업시행자로, 뭐, GS건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지정을 하고, 일정 지역을 사업시행지구로 승인을 하였으며, 사업시행자가 주택특별공급 등의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였다. 예, 주택특별공급의 방식으로 이주대책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죠? 아, 제 16년을 읽었습니까? 예, 아, 죄송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익숙하나 했네. 예, 아, 네. 국가계약법에 근거하여 국가와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축물 신축공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현장감독 A가, 아, 사무소 바뀌었네요. 아까랑 다르네. 그, 이제, 회사 직원입니다. 그죠? 건설회사 직원이 현장감독 A라는 직원인데, 얘가 담당 공무원 B에게 원활한 공사의 진행을 부탁을 하면서 금품을 교부하였다라는 이유로 뇌물공여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할 지방조달청장, 얘가 이제 지금 행정총무원에 등장하는 거죠? 위 회사에 계약의 해지의 의사를 표시한 후, 앞에서 건설도급계약은 사법상 계약이라고 했죠? 그 다음 이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해지를 한 겁니다. 해지의 의사 표시를 했고, 직원들의 공사 현장 수입을 막았어요. 못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이. 그래서 위 회사에 대해서 1년의 기간을 정해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했다. 예, 이건 지방조달청장이니까 국가 쪽이죠, 국가. 국가 쪽이면 당의 처분이고요. 예, 수인 하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바로 뭡니까? 당초 사유. 당초 사유는 정당한 계약의 불이행입니다. 정당한 계약의 불이행.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의 불이행. 아, 정당한 계약의 불이행.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의 불이행. 이게 이제 당초 사유죠. 제한 처분의 사유. 건설회사가 취소해서 소송 도중이죠. 예, 취소해서. 이것도 이제 하나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 게 지금까지 다른 시험 문제는 다 어떤 식이었었냐면 취소 소송 도중 또는 취소 계속 중 이런 표현이 나왔고 예, 그러면 이제 협의 수익이나 아니면 소분사 추가 변경 위법성 판단 기준 시 이런 게 논점인데 여기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질문 방식을 좀 피한 겁니다. 지금 다른 시험과 취소해서 이렇게 취소해서 도중 계속 중 이게 아닙니다. 취소해서 공사를 완료